자, 폴리곤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폴리곤 모델링의 명령 부분들을 뭔가를 하나 만들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배우면서 표현해보고. 기능을 배우면서 표현해보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이제 요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 폴리곤 모델링은 이 시메트리 기능하고 같이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이 위에 시메트리를 적용시키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 복사 미러 카피가 되고, 미러 카피가 되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Z축으로 해줄 수가 있고 X축으로 이렇게 더 복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Y축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는 Z축으로 위아래로 해볼게요. 더 길게 또 표현해 줄 수도 있겠지. 길게. 그래서 만들어진 후에는 요거를 다시 에디트 폴리를 적용시켜 줄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또 뭔가를 또쭉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 자, 그렇게 연결시켜 주려면은 여기에 뭔가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 뚫려 있는 거. 자, 이렇게 한번 뚫어볼까? 자, 선택하고. 다 선택하려면은, 요쭉다 선택하려면 귀찮지. 자, 한 번에 선택하는 거. 선택. Alt R은 링 타입으로 선택이야. 링 타입. 근데 위에만 이렇게 선택됐네. 이 부분이 뭐가 연결이 안 됐나? 선택하고 Alt R 밑에 부분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고 Alt R 링 타입으로 선택하는 거링 이렇게 손가락 링 타입으로 선택하는 거또 하나는 선택하는 게 루프 타입으로 선택하는 게 있어. 루프 타입 선택하고 쭉 한번 선택하는 거 루프 타입 Alt L 선택하고 Alt L 선택하고 Alt L 루프 타입을 선택하는 거 선택 Alt L 선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컨트롤 키 눌러서 추가적으로 선택해 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Alt R 여기 선택하고 Alt R 그래서 중간에 선을 추가시켜 볼게. Connect 단축키 Ctrl Shift E 단축키야 단축키 Ctrl Shift E 이 Connect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 선택 Alt R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Alt R Ctrl Shift E 자, 짠.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죠. 선택, 세 군데 선택, Ctrl Shift E. 여기에 선택, Ctrl Shift E. 자, 여기 엘리베이터, 동그란 엘리베이터가 여기 쭉 연결된다고 생각하시죠. 버텍스 선택, 이때 버텍스 선택, 컨트롤 키로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 자, 챔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주면은 늘어나죠. 하나로 해서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수치를 정해주면 돼. 5 오면 5 이렇게 챔퍼 중간에 나눠주는 거.
여기 이쪽 엣지에다가 챔퍼를 주게 되면 목깎이 아니면 필렛 둥글 둥글려주는 거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죠. 두 개를 위쪽하고 아래쪽 연결시켜 주려면은 다시 폴리곤 선택 선택 브릿지가 되면 되겠죠. 브릿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은 바로 우리가 그 폴리곤 모델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게. 여기서 해볼게. 이렇게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복잡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좀 재밌는 기능들이 또 있어. 쭉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선택, Alt R, Ctrl Shift E, Connect. 여기도 선택, Alt R, Ctrl Shift E. 선택하고, Alt R, 링 타입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Ctrl Shift E, 루프 타입으로. 선택하고 루프터 Alt L 해줘야 되면 위로 쭉 선택이 되겠지. Alt L 이렇게. Alt L. 조금 잘려져 있네요. 그래서 잘 연결돼 있으면 무조건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잘려져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요? 붙여주려면은 약간 이렇게. F3 눌러가지고 요 부분은 요걸 지워줘야 돼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합쳐주는 거 선택해주고 웰드 선택해주고 웰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게 이 안쪽 부분이 면이 있게 되면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금 선택하고 Alt L 하게 되면은 밑에까지 아래까지 쭉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번에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위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 부분 지워버려야 돼요. 지우는 방법은 F3 눌러가지고 한 번, 두 번 여기서 지워버리고 하나 더 있죠. 면이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 웰드 선택 웰드 이러면 되는 거지. 선택하고 Alt L 누르게 되면 다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볼 수가 있지. 자, 이번에는 브릿지를 해볼게. 브릿지. 자, 이 부분하고 브릿지. 이 부분 브릿지. 브릿지.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이 부분하고 좀 엇갈려서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 트위스트 부분을 네, 트위스트 부분을 돌려주면 되고, 트위스트. 이렇게 트위스트 칠 때, 돌려주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트위스트 값을 조절해 줄 수 있고, 또 재밌는 기능은 여기에 끝부분을 점들을 더 추가시켜 줄 수가 있어요. 추가시켜 줄 수 있고, 이 부분을 늘리고 끝부분을 줄여줄 수도 있어. 이렇게. 늘리고 줄여줄 수 있어.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위치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죠. 브릿지에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 중심으로 맞춰주면 0 해주면 되겠지. 0. Apply. 이런 형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신기하지. 아래쪽 다시 한번 해볼까? 아래쪽 선택 브릿지. 그런데 이게 꼬여 있죠. 트위스트.
이렇게 돼야 되겠지. 크리스트. 어, 그럴싸하 지금 뭐, 뭔가 좀 그럴싸한 게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네. 응. 자, 하나를 더 복사해 볼까요? 복사해서. 복사. 요분을 같이 적용시키려면 어태치 시켜줘야 된다 그랬어. 어태치. 어태치. 자, 이번에는 이번에 이런 기능도 있어. 자, 이렇게 선택하고 새로운 기능인데 2022 버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개를 선택하고 쉬프트키. 예전에는 쉬프트키 누르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2022 버전부터는 쉬프트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있대. 쉬프트키.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죠. 쉬프트키. 이렇게. 붙어버려. 통. 진짜 붙어. 오, 진짜 붙네요. 붙는 것까지 몰랐는데 오, 붙어버리네. 이야, 신기하다. 버터버린 버터. 자, 또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 이 부분 하고 이 부분 하고 붙이려고 할때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줘야 되겠다. 이 부분 돌려주려면 시메트리 해주면 돼. 시메트리. 시메트리 이렇게 돼야 돼. 시메트리에서 플립 플립해서 꺼주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조절을 좀 해줄 수가 있겠지. X 시메트리 폴리로 바꿔주고 아니면은 이 위에다가 에디트 에디트 폴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붙여볼게. 폴리곤 선택 쭉 쉬프트키 이렇게 쉬프트키. 진짜 좋아졌어. 자, 선택하고 그냥 쉬프트키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 기능 정말 좋아졌네. 이거 완전 좋아졌네. 완전히 완전히 좋아져. 자, 선택하고 쉬프트키. 자, 선택하고 쉬프트키. 완전 좋아졌네. 완전 좋아졌어. 여기도 한번 여기도 붙여버릴까? Shift 키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붙일 수가 있고. 재밌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야. 버텍스를 더 추가하고 버텍스를 연결시키고 버텍스를 지우고 선을 추가하고 선을 지우고 선을 연결시키고 이게 기본적인 부분들이지. 선을 연결시키고 추가하고 지우고 이런 개념으로 폴리곤 모델링을 진행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더 수정을 해준다거나 이 부분에 뭐 동그라미를 뭔가 하나 더 추가시켜 주려면은 블린을 이용해 줘도 되고 아니면 아까 챔퍼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줘도 돼. 자, 해볼까? 여기 뭐 동그란 부분들을 하나 여기에 추가시켜 줘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작업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
폴리곤에서 인셋 버텍스가 있었지. 인셋 버텍스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챔퍼가 있어요. 챔퍼. 챔퍼는 이렇게 챔퍼해 줄 수도 있고 챔퍼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시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 별로 동그랗지 않죠? 그래서 여기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인데 점을 좀 더 추가시켜야지 더 동그래지겠지. 점을 추가하는 거는 엣지에서 insert vertex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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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이 리본에 보면 리본 이 폴리곤 모델링에서 나오는 확장된 모델링 방법인데 이 리본에 보면은 어디에 있나 폴리곤에 보면 이 지오폴리라도 지오폴리 눌러주면 어떻게 돼? 동그래지죠? 짠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뭐가 이게 보이지? 이게 이쪽에 연결되는 점이 이쪽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 우리가 임의적으로 옮겨줘야 돼, 점을. 그리고 우리 좀 거실 걸리적거리지. 컨트롤 시프트 E 문제 없죠. 이런 부분들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줘야지 완전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구멍을 한번 뚫어볼게. 자 선택하고 완전 좋은 기능 중에 하나지. 쉬프트 키 이렇게 쭉 늘려주면 이렇게 뻥 뚫렸죠. 야, 아이고 뻥 뚫려버렸어. 자 쉬프트 키를 눌러가지고 앞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반대로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뻥 뚫리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은 뭐 작업이 아주 수월하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 상태에서 insert vertex 체크해주고 vertex 선택을 해주고 챔퍼를 이용해서 뚫려야 될 부분의 범위를 선택을 해주고 엣지에서 insert vertex를 이용해서 점을 더 추가시켜주고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는 폴리곤에서 선택을 해주고 리본 이 리본 요 명령이 없는 사람은 폴리곤 명령이 일단 돼야 되고 폴리곤 명령에서 커스터마이즈 쇼 UI의 리본이라고 써요. 리본 요게 꺼져 있게 되면 안 보인다고. 커스터마이즈 쇼 UI의 리본 선택하면은 이렇게 확장된 모델링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폴리곤의 지오 폴리 예, 이렇게 체크해 줘요. 선택 컨트롤 쉬프트 E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연결시켜줘도 되겠지. 그래서 안쪽으로 구멍이 나게 표현해주려면 여기 쉬프트 키 누르면 이렇게 완전히 뻥 뚫리게 해주려면 쉬프트 키 눌러가지고 쫙 늘리면 돼. 다른 별거 이렇게 늘어나버려. 여기까지. 떨어졌죠. 엄청 강력한 기능이에요. 2022 버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전 버전은 지원이 안 돼.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쉬프트키 누르면은 이렇게 안 됐었어. 예전에는 쉬프트키 누르면은 그냥 이 점
이 면만 그냥 떨어져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모델링이 되죠. 들어가고 또 쉬프트키 눌러 들어가고 쉬프트키 눌러 이렇게 되고 위로 올려주고 쉬프트키 누르면 완전 좋아졌어요. 기능이 뭐 기능이 완전 좋아졌지. 그래서 이렇게 더 튀어나온 부분들은 잘못 만들었으면 이렇게 쉬프트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폴리곤으로 선택을 해주고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면 여기 남게 되죠. 요거는 남아있는 부분들, 요거는 border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캡 씌워주면 돼요. 캡. 원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선택해서 여기까지 딱 보내주려면은 짠. 여기도 여기까지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지워버리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여기서는 이제 요 점을 여기다 붙여주는 거죠. 점 선택하고 타겟웰드, 타겟웰드 점 찍어주고 여기까지, 점 찍어주고 여기까지, 점 찍어주고 여기까지, 여기서도 점 찍어주고 여기까지, 점 찍어주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잡고 타겟웰드. 그래서 점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시켜 줄때 그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타겟웰드, 타겟 선을 이용해서 타겟웰드 할 수도 있고, 타겟웰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타겟웰드. 근데 타겟웰드는 이렇게 닫혀 있는 거는 서로 타겟웰드가 안 돼. 이렇게 뚫려 있을 때 타겟웰드가 되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요 부분이 점에서 타겟웰드예요. 타겟웰드.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선택하고 타겟 될 때면 이게 위로 이렇게 갖다 붙겠지. 타겟 될 때, 그래서 타겟 웰드, 타겟 여기 타겟이지. 타겟 웰드, 타겟 될 때. 그 다음에는 요거를 선택해서 border에서 캡 씌워주면 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복사해볼까? 복사해서 양쪽 똑같이 만들었으니까요. 또 시메트리 X 여기까지 만들어보죠. 다시 에디트 폴리 다시 시메트리 Y축으로 이번에는 시메트리 플립 이 이런 작업들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프론트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이게 로테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로테이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는 게 이와 같이 로컬 축을 주면 이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겠죠.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 반대쪽 다시 시메트리 X, Y,
아이스벤트에서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자,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붙여볼게. 다시 시메트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려줄 수 있지. 그래서 끝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한 번 더, 한 번 더 시메트리. 이번에는 X. 이게 연결돼야 되니까 X보다는 Y가 좋겠지. 아주 독특한 모양들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한 번 더. 시메트리 Y. Y로 시메트리. 이게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 받쳐주느냐가 문제지. 한 번 더 시메트리 Y. 오, 잘 돌아가지. 아직까지는 이 점 선이 있을 때 잘 안 돌아가고. 이제 여기다가 밴드를 한번 적용시켜. 밴드 기능. 밴드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밴드 X Y Y 오 이렇게. 자, Y 축에서 축 부분을 밴드의 축을 센터를 가운데다가 맞춰보지. 가운데다가. 밴드 돌아 돌아 윙 초코. 오 멋지네. 오뭐 아주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지. 어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후세. 화성의 화성 기지에 살아갈 우주 정거장이 될 수도 있겠고, 그지? 아주 독특한 이런 형태. 여러분들 그 로프트 모델링이나 또 익스트루드나 아니면 라스 모델링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아주 독특한 형태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내 방은 어딨나? 아주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씩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들을 보면서 조합 해보고 또 잘라보고 이어 붙이고 또 연결해보고 또 시메트리를 적용시켜가면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아주 추상적인 그런 형태들도 만들면서 기능들도 배우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라고.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모델링 기법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흥미롭지? 어떻습니까? 강력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폴리곤 모델링의 이 강력함을 느낄 수 있지 않아? 거기에 이제 반짝반짝거리게까지 해볼까? 하이 폴리 머티리얼 피지컬 머티리얼 반짝반짝 반짝반짝
메탈 실버. 실버인데 이게 반짝반짝 되려면은 맵의 OSL 엔바이러먼트에 HDRI가 있었지. 두 번째 거 선택해주고 요거를 렌더링 엔바이러먼트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줬었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요것도 더 번쩍번쩍 걸려면 요게 터보 스무스가 한번 적용돼야 돼. 터보 스무스. 이렇게 돼야 되지. 터보 스무스. 아주 독특하고 추상적인 그런 형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었어. 아무튼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 보다 보면은 이어 붙이고 자르고 또 뭐 컷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또 알려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손 가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게 오히려 재밌어. 뭔가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지금은 머리 아파. 그러면 손 가는 대로 기능들을 배운다 생각하면 손 가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영상은 아주 우리 잘 녹화하고 있어. 자, 혹시 궁금한 사항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은 나랑 같이 지팡이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팡이 과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들까지만 만들면 돼요. 자, 질문 없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자, 수고들 했어요. 두 개에 걸쳐서 나눠서 영상 올려줄 거니까 그걸 잘 보면은 출석 체크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5주차 두 번째 시간 금요일 날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